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초특급 슈퍼 울트라 시공창 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이 압권이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실수로 딴 남자 애를 낳았고 그걸 저희 남편에게 들켰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혼당할 것 같은데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 위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원제 남편이 자꾸 친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이렇게 두 자녀를 키우는 주부인데요. 딸아이는 지난달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28살에 만나가지고 30살에 결혼했고 지금 현재 7년차 된 부부입니다. 아이를 조금 늦게 가졌는데요. 34살의 큰 아들, 큰애 아들을 낳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지난달에 둘째를 낳았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가 됐네요. 진짜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술집이고 종업원들이 있긴 하지만 일이 되게 바쁠 땐 제가 가끔 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애도 키워야 하니까. 여하튼 그렇게 지내며 제가 활동하는 맘카페에 가가지고 친한 마음들이랑 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만나 같이 맛난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이게 유일한 취미입니다. 뭐 등등 이러고 지내는 게 바로 제 삶이었는데 지난달 중순 그 모든 게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태어나고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여느 때처럼 조리원에 누워있었는데 남편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어요. 그것도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말이죠. 여하튼 그렇게 와서는 막 씩씩거리더니 내가 병원에 다녀왔어! 얘 누구야 이거! 막 이러면서 있는 대로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병원을 다녀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때 제가 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장모님인 우리 엄마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네 새끼지 그럼 누구 새끼냐? 이러고 싸웠는데요. 엄청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너무 쪽팔려가지고 조리원도 바로 그날 나와버렸고요. 지금까지 집에서 저 혼자 산후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있어 못 갔고요. 아들은 시어머님이 봐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튼 남편은 그날 이후 계속 그럽니다. 아이를 안 보는 것은 물론이고 저랑도 말을 안 해요. 딱 하나 화내는 거 빼고. 그래서 벌써 3주째 각방을 쓰고 있는 중인데 계속 진자검사를 하자며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힘든 상태고요. 하지만 이걸 어찌해서든 막아야 하는 게 그러니까요. 저희 둘째가 생겼을 때 남편이 조금 의심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제가 외박을 좀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잠깐뿐이었던지라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가 싶고 뭔가 복수? 엿을 먹이기 위해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실은 제가요 전날 제 친한 친구가 가자고 해가지고 어떤 미혼녀 모임? 뭐 그런 곳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 남편한테는 그냥 친구랑 바닷가 1박 2일 놀다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었거든요. 물론 실제로도 바닷가를 가긴 갔었습니다. 다만 이날 친구랑 저 우리끼리만 놀았던 게 아니라 어떤 남자들과 어울렸었고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그 남자들 중 한 명과 같이 자긴 잤어요. 근데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냥 그 다음날 방 안의 상태를 보고 안 거죠. 여하튼 그날 이후 임신을 하게 된 건데 당시 남편과의 관계도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찝찝하긴 했어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알았네요. 남편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요. 전날 저 몰래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정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관 수술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애가 들어섰으면 나는 수술을 했는데 애기가 왜 생긴 거지?
이러면서 난리를 쳐도 그때 난리를 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고작 초반에만 살짝 의심하다가 애 낳을 때까지 조용히 있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전 난리를 치는 게 저는요 아무래도 저를 연맥이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저렇게 소리만 지르는 거 사람 피가 말라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거지 같은 건 이런 개치사한 남편놈한테 야! 그걸 왜 지금까지 숨긴 거냐고! 라고 묻고 싶은데 그러다간 정말 큰일 날까? 너무 겁이 나서 무서워요. 정말 하루하루 숨통이 콱콱 조여오는데 이런 상태로는 저도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지옥에서 살 바에 차라리 이대로 이혼을 해서 양육비랑 위자료 받고 저 혼자 아이 둘 돌보면서 살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검사를 절대로 하지 않고 이걸 빌미로 이혼소송이 되는지 즉 남편이 계속 의심하고 화내는 걸로 유책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고 싶지만 몸도 너무 안 좋고 해서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부디 여기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와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지 같은 일이 현실에도 정말 있군요. 저 건너건너 지인의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뭐? 흥신소? 그런 데다가 예비 며느리의 과거 같은 걸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싶었는데 바로 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한다 해도 그래. 책임은 너한테 있는데 웬 위자료? 님이 무조건 집니다. 그런 만큼 그걸 네가 주고 나와야지 왜 받을 생각을 하는 거요? 미친 거요 뭐요? 대댓글 딱 봐도 그렇네요. 이 여자 대가리가 너무 멍청해서 둘째 양육비도 뜯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렇게 이혼하면 첫째 친권도 지가 아니라 애 아빠한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이 흘림이 아줌마 당신 미친 거 알고 있으니까 헛소리는 이제 그만 좀 하시고요. 이런 글 쓸 시간에 둘째 애 아빠나 찾으세요. 얼른 정말 모르겠어요. 너는 이제 인생 알된 거라고. 2번 처음엔 웬 병원? 싶었는데 끝까지 보니까 알겠네. 남편은 혹시 풀렸나 싶어가지고 찾아갔던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좀 늦은 감이 있긴 해. 마누라가 임신을 했을 때 그때 바로 갔었어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이유가 뭘까? 정말로 엿을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건가? 3번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더는 어렵겠죠. 그리고 양육비는 육책 사유를 떠나서 양육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 같은 겁니다. 사실 저도 님이랑 비슷한 처지인데요. 계속 고민하다가 아 다만 저는 불륜, 친자 이런 건 아니고 다른 문제입니다. 뭐 노름 같은 거. 그래가지고 꽁꽁카페 꽁꽁꽁꽁 상담이란 곳을 찾아갔고요. 그 카페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사 꽁꽁님에게 상담을 받고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는 데는 솔직히 돈이 좀 들었지만 무료 상담 전화는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댓글 아니 이것도 뭔 개소리여! 야! 정신병자냐? 2번 보아하니 당신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군요. 정신 500년 나간 미친 소리 뱉는 걸 보니까 말이야. 4번 그거 알아요? 아줌마 너 진짜 개쓰레기예요. 대댓글 이 아줌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너는 말입니다. 이혼 법정에 가도 그래요. 미혼녀 모임에 유부녀가 그것도 남편을 속이고 간 거 그 모임에서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가진 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너는 그냥 100% 박살납니다. 그러니 당신의 남은 인생은 대충 이렇게 될 거예요. 첫째 아이 양육비를 남편에게 매달 줘야 하며 위자료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허리가 휠 테고 또 그러는 한편 둘째 아이 아빠를 찾아야 하는 그런 거지 같고 고달픈 인생이 될 게 불을 보듯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죠. 이것은 하늘이 천벌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천벌 내림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알겠냐? 너 인생 끝났다고. 이 썩은 년아. 팅! 5번
이야, 이 여자 진짜 무섭다. 딴 놈이랑 잤다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썼어. 거기다 묶은 놈이 왜 그때 난리를 안 쳤냐고 하는 부분. 크, 이거는 똥꼬털이 바짝 서는 느낌이야. 아니, 이게 사람 새끼 어머요! 추가. 저기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아니 그래, 뭐 제가 나쁜 년인 건 잘 알겠는데요. 남편은 진짜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도대체 술집 착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이는 크고 있는데 제가 진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자 글 쓴 건데 정말 너무들 하시네. 아니 당신들은 인생 살면서 실수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사나요? 아직 인생을 별로 못 살아본 어린 애들이라 그런 건가? 뒤에 진짜 미친 여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건 또 뭔 개소리요.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남편 있는 여자가 딴 남자랑 자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야. 세상을 덜 살았다고 모를 만한 일이 아니죠. 그거는 어? 여튼 걸레 주제에 시끄러우니까 그 더러운 아가리는 좀 닥치고 얼른 위자료 왕창 물어주면서 이혼이나 당해라 이씨. 2번. 야, 이 아줌마 진짜 도라맨. 아니 이렇게나 멍청한데 여태 어떻게 살았냐? 그저 놀라운 뿐이다. 아래도 소름이 돋아. 3번. 야, 나 진짜 웬만해선 댓글 안 쓰는 사람인데 빌어도 모자랄 판에 추가 글 쓰는 인성 좀 보소. 그야말로 희대의 개쓰레기구만. 댓글 4. 더 미친 아줌마. 저기요. 저기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런 댓글 달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사실 저도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발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상간녀인데요. 지금 애가 5살이거든요. 애 아빠가 두 집 살림 하는 걸 얼마 전 와이프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요구 때문에 친자 확인을 했는데요. 이건 사정이 좀 복잡하지만 결과만 쓸게요. 확인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그이의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누구랑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어찌 되는 걸까요? 참고로 애 아빠는 이걸 알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대댓글. 아니 신발 이것도 뭐요? 쓰레기 대기래요? 어? 더블 통수 지리는구만 진짜. 야 대댓 2번. 지금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풀이입니다. 이 여자는 유부남이랑 애인 사이고 즉 상간녀죠. 둘 사이에 애기도 하나 있습니다. 두 집 살림 중인 거죠. 그러다 본처에게 걸린 겁니다. 이후 개빡친 유부남의 마누라가 이 여자에게 딸려있는 아이가 혹시 자기 남편의 아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으나 이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다가 결국 검사를 한 거죠. 이때 분명 남편놈이 쟤는 절대 내 새끼 아니야! 원래부터 있던 애라고! 이 지랄 했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아이는 글쓴 여자와 유부남 사이에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다! 더 시궁창이죠. 이야, 이거는 진짜 끝장 아닙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잠시 설명을 하자면 상간녀가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뒤에 들킨 건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상간남의 아이도 아니었던 거죠. 불륜남의 아이도. 그러니까 완전 시궁창 중에서도 개시궁창이야.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낫나? 아무튼 야 진짜 별 그지 같은 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와 이건 진짜 끝장 아닌가 이건. 아무튼 감사합니다.